안녕하세요. 숙명여자대학교 김은교입니다. 1917년생인 윤동주에 비해서 백승은 1912년 7월 1일 평북 정주 출신이에요. 정주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겠죠. 홍경래난이 있던 곳이에요. 어떻게 보면 방골의 고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백석이 고향을 생각한 것은 어떤 시가 있을까요? 제일 먼저 정주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윤동주가 이 정주성이라는 시를 필사를 했거든요. 이 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본 유학을 다녀온 백석은 가끔 정주성 주변을 산책합니다. 정주성은 여기저기 허물어져 있습니다. 이 성에는 슬픈 비극이 얽혀 있습니다. 이후 윤동주는 백석이 발표한 정주성을 필사합니다. 정주성은 백석 시집 사슴의 29번째인 뒷부분에 실려 있습니다. 백석이 맞춤법을 무시하고 자기식으로 쓴 띄어쓰기를 동주는 그대로 살려 필사했습니다. 정주성은 홍경래 난이 1812년 처참하게 실패했던 마지막 성입니다. 정확히 100년 후인 1912년에 백석은 정주성을 씁니다. 평안북도 정주성은 백석이 태어난 고향이지요. 이 시는 백석이 고향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보여줍니다. 이 시는 백석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윤동주의 시각에서 보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정주성 백석 산터 건두막은 비었나 불빛이 외롭다 헝겊 심지에 아직까지 기름에 쪼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잠자리 좋을던 무너진 성터 반딧불이 난다 파란 혼들 같다 어디서 말 있는 듯이 크다란 산새 한 마리 어두운 골짜기로 난다 헐리다 남은 성문이 하늘빛같이 헌하다 날이 밝으면 또 매기 수염에 늙은이가 청배를 팔러 올 것이다 백석 정주성 전문 산턱은 이 시에서 산턱은 산 정상과 산 허리 사이에 조금 평평한 곳을 말합니다 옛날에 밤이면 등불 아래 기름통에 헝겊을 넣어 불을 붙였습니다. 헝겊은 아직까지 기름을 빨아 올리며 미세한 불을 밝힙니다. 그때 기름이 쫄아드는 쪼는 소리를 백석은 독자에게 전합니다. 이연에는 잠자리, 반딧불, 산새 한 마리가 나옵니다. 낮에는 잠자리가 무너진 성터에서 좁니다. 그마치 고요하고 거니는 사람도 드물어 한적한 풍경입니다. 그 성터에 날아다닙니다. 밤에 날아다니는 반딧불은 파란 혼 같다고 합니다. 화자는 정주성에서 죽은 셀 수 없이 많은 중음신들을 호명하고 있습니다. 영혼, 혼이라는 단어를 백석은 어떻게 썼을까요? 한때 백석과 가장 가깝게 지냈던 자야여사는 혼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시는 충신의 혼이 있어야 해요. 한용운의 시에는 있는데 대부분 막걸리에 물 탄 것 같이 밍밍해. 난 백석을 당시 풍속도를 그려낸 애국자로 봐요. 어려운 시절에 영문학을 버리고 조선문학을 하고 평안도 토속언어를 남긴 게 충신의 혼이에요. 이시카와를 존경해서 본명이 백기행인데 필명에 석자를 넣은 것 같아. 팔백회를 하고 그 사람 시를 많이 읽어줬어요. 하지만 백시인은 창씨 개명을 거부해 만주의 한 회사에서 과여 해고당하고 말이 없는 사람인데도 일본인이 한국말 없앤다는 얘기를 들으면 속을 발칵 냈어요. 유시와 시인이 만난 백석연인 김자야 씨. 임란 이별 만사 주
이 글에서 자야 여사는 백석의 본명이 백기행이었다고 썼습니다. 자야 여사는 백석이 평안도 토속 언어를 남긴 문사라고 상상합니다. 평안도 방언의 속성을 잘 살려낸 백석은 내용과 주제와의 조화를 이루어 독특한 작품을 남겼습니다. 자야 여사가 충신의 혼으로 글을 썼다는 백석의 언어는 바로 평안북도 정주 지역에서 형성된 것입니다. 도대체 정주성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밤중에 날아다니는 반딧불은 파란 혼 같다고 썼을까요? 다음 구절에 해석의 단초가 보입니다. 어디서 말 있는 듯이 크다란 산새 한 마리 어두운 골짜기로 난다. 이 표현에서 말은 언어를 뜻할까요? 말 못하고 죽은 혼들의 억울한 마음을 대신하듯 말 있는 듯이, 말 있는 듯이 크다란 산새 한 마리가 날아오른다. 그 말은 사람이 말하는 말일까요? 산새 한 마리가 억울한 영혼들의 말을 달래주는 위로일까요? 여기서 말은 짐승으로 봐야 맞습니다. 어디에 말이 있는지 히힝 하고 말 울음소리가 들리자 큰 산새 한 마리가 치솟는 상상입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길래 말이 생각났을까요? 정주성은 홍경란의 마지막 격전지입니다. 300년간 관서지방 출신을 관리로 임명시키지 않았던 차별정책, 여진족이 살았던 국경지역이라는 혐오에 평안북도 사람들은 시달려야 했습니다. 과거 시험을 쳐도 낙방을 거듭했던 홍경래뿐만 아니라 평안도 사람들은 모두 조선시대의 루저였습니다. 마침내 1812년 1월 31일부터 5월 29일까지 홍경래난이 일어났습니다. 4개월 동안 정주는 부패한 중세사회에 저항했던 민초들의 해방구였습니다. 그 정주에 다시 관군이 들어와 5개월간 격렬한 전투가 이어집니다. 1812년 4월 19일 광군은 광부들을 시켜 성 아래 굴을 파서 1800근의 화약을 터뜨려 정주성을 무너뜨렸습니다. 홍경래는 이날 총탄에 맞아 전사하고 반역죄 우두머리로 참수되어 목이 내걸렸습니다. 성을 보수하지도 못한 채 이번에는 광군도 아닌 왜군 등 외국군이 들어왔습니다. 홍경래의 난은 봉건 권력을 교체하려는 반란이었으나 토지개혁, 신분개혁 등 봉건 제도를 뒤엎을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헐리다 남은 성문 근처를 백석이 거닐다가 이 시를 썼을까요? 백석이 홍경래의 난을 시로 썼다는 암시는 밤에 되살아오는 영혼 같은 반딧불과 장군이 탄 말소리를 연상할 수 있습니다. 저물역 백석이 정주성을 배회하다가 반딧불과 솟아오르는 산새를 보고 홍경래 난을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김소월은 백석에게 고향 선배이며 오산 중학교 선배였습니다. 소월은 1915년 입학 후 1919년 3.1운동으로 학교가 폐쇄된 1919년까지 김억과 조만식에게 배웠고 세상을 떠난 뒤 시집이 나왔습니다. 소월의 유고 시집에 정주성과 홍경래 난을 연결시킨 물마름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홍경래가 물마름 김소월 누가 기억하랴 바북동에서 피 물든 옷을 입고 외치던 이를 정주성 하룻밤에 지는 달빛에 애그친 그 가슴이 숙기 된 줄을 물 위에 뜬 마름의 아침 이슬을 불붙는 산마루에 피었던 꽃을 지금에 우러르며 나는 우노라 이루며 못 이룸의 박한 이름을
김소월 울마름 진달래꽃 1924 시가 있습니다. 홍경래가 참수당한 이후에도 홍경래는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민간신앙이 번진 그 신화의 시발점이 다북동에서였습니다. 지금도 평안도에서는 무슨 일을 맹렬히 떨쳐 일으킬 때는 다북동을 일으킨다고 한다. 홍경래가 혁명의 불길을 든 것이 가산 다북동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고구려가 망한 후 천년 무너진 역사를 그 불에서 한번 고쳐 다듬어내나 하고 기다렸던 노릇이 그만 실패되고 만 것이 그들은 못내 한스러웠던 것이다. 그래 말마다 다북동이여 모여 앉으면 홍경래였다. 석헌 남강도산 고당 인간혁명 시집과 함석헌 선집에는 다북동으로 나와 있지만 사실 홍경래가 거사를 음모한 곳은 다복동, 복이 많다는 동네라는 뜻이죠. 다북동입니다. 물마름의 배경도 역시 하룻밤에 지는 달빛이 있는 시간입니다. 소월은 홍경래 난 때 참여했던 인물들을 물 위에 뜬 마름에 아침 이슬을 불붙은 산마루에 피었던 꽃이라고 상징하면서 이들을 생각합니다. 지금에 우러르며 나는 우노라라고 함께 통탄합니다. 헐리다 남은 성문이라는 구절이 이 시의 서글픈 정조를 대표합니다. 국경에 가깝고 홍경래 난을 겪고 식민지의 고초를 겪고 있는 무너진 정조지역, 확대하여 조선을 생각하면 이 표현은 위로에 가깝습니다. 정주성에서 체포된 2983명 중 1917명은 4월 23일 목이 잘렸습니다. 살아남은 10세 이하의 남아와 여자는 모두 노비로 전락됐습니다. 하늘빛같이 훤하다고 썼기에 마지막 연에서 어떤 희망을 암시한다고 읽으면 지나친 해석일까요? 왜냐하면 앞에 헐리다 남은 성문이라고 써있기 때문입니다. 성문둘레가 많이 허물어져 하늘이 훤히 보이는 상황인 것입니다. 다행히도 백석은 절망스러운 삶에 약간 독특한 웃음거리를 흘려넣습니다. 매기수염의 늙은이, 매기수염의 늙은이라는 구절입니다. 매기수염은 코 밑에서 길게 자라 양쪽이 동그랗게 말린 수염입니다. 무슨 유럽의 배 나온 관리들이 멋으로 말아올린 수염 모양을 하고 청배를 팔러 온다는 것이 우습기도 합니다. 이처럼 현실이란 관념적인 희망이 있거나 반대로 절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허물어진 성벽처럼 계속 이어진 절망의 연속성 사이로 불연속하여 약간 우스꽝스러운 일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삶이란 뻔한 연속성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질기게 이어지는 연속성 속에 예상 못하는 불연속의 순간이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고향의 한 단면을 백석은 이 짧은 시에 퇴락과 연민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 퇴락과 연민은 23세 백석의 심정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100일 동안 걸린 겁니다. 100일 동안. 거의 3개월 이상을 해방구를 만들었던 지역이죠. 그 혁명, 해방구의 추억 이런 것들은요. 새로운 공동체의 영원한 꿈을 만들어내는 힘이 되는 거죠. 정주 사람들은 이런 힘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커뮤니티와 공동체라는 의미의 커뮤니티와 비교해서 커뮤니타스라는 용어를 씁니다. 커뮤니타스, 새로운 공동체라는 의미인데 커뮤니티는 그냥 먹고 사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커뮤니타스는 어떤 아픔을 경험하고 그 아픔 속에서 새로운 정신과 희망을 가지고 해방의 공동체를, 치유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커뮤니타스라고 하죠. 예를 들면은 파리라든지 그 혁명을 겪었던 파리라든지 그러한 것도 혁명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그 속에서 어떤 일치감을 가졌던 것이
몇백 년 가지 않습니까? 지금 광주도 마찬가지죠. 광주 민주화 항쟁을 거쳐서 그때 느꼈던 그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고 아픔을 겪었는데 거기서 서로 위로하고 치유의 커뮤니티를 거쳐서 이 중앙이 아니라 이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이 지역 나름대로의 그 자긍심이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주 출신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춘원 이광